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뭘까요? 식물은 뭐든지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의 문제죠. 사실 처음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가장 커다란 궁금증이 처음 식물을 집에 데리고 오자마자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고 어떤 사이클을 돌리면서 이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신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새로운 식물을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적응을 시키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새로운 식물을 집에 데리고 왔다면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뭘까요? 먼저 이제 식물을 우리가 구입할 때 식물의 특징을 미리 알고서 구입을 해야죠. 이 식물은 어디서 키워야 되나요? 어떤 조건이 좋나요? 미리 습득을 하고 우리 집으로 가져왔을 때 우리 집 조건에 맞는 뭐 베란다든 그다음에 이제 거실이든 방이든 이런 조건에서 한 2,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일단 시간을 좀 주고 물도 한 2, 3일 정도 기다려 보고서 물을 한번 주고 그렇게 해서 관찰을 한 달 정도 이렇게 해보면서 적당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식물은 뭐든지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관리가 잘 되면 거기에 적응해서 끝까지 가는데 처음에 적응을 잘못하면 이게 견디지 못하고 일찍 고사하죠. 그러면 처음에 식물을 집으로 데리고 왔다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2, 3일 정도는 관찰. 관찰만 하는 걸로.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꽃집이나 사람들이 식물을 데리고 온 곳에서 내 집의 환경이 거기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죠. 그다음에 또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자리를 두고서 이제 며칠 관찰해보면 식물들의 이제 반응이 이제 나올 거예요. 뭐 마르면 이제 물을 줘야 될 거고 뭐 햇빛이 부족하면 조금 잎이 말리고 뭐 좀 색깔도 연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서 관찰을 하고서 적정한 자리를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나의 집에 어느 위치가 가장 알맞는지를 처음에는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첫 번째 단계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괜찮은 자리를 발견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는 이제 관리하는 법을 좀 해야죠. 이제 물 관리. 그쵸. 물 관리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쵸. 이 친구가 며칠 갖다 놨으면 대략 어느 정도 내가 가까운데 언제쯤부터 말랐다 그런 거를 이제 두 번째 물 관리를 좀 해주시면 물 관리가 잘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영양 공급만 그때부터 해주면 3개월 한 번씩이든 영양 공급을 해주가면 뭐 별 지장 없이 가정에서는 다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처음 식물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잘 키우고 싶다라는 욕심에 하는 행동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첫날에 이제 약간 아 비료가 좋다더라 이러면서 데리고 오자마자 비료를 꽂고 데리고 오자마자 물을 큼뿍 주고 심지어 꽃집에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는 게 제일 보편적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내 집이 습하든 건조하든 신경 쓰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의 문제죠. 뭐 해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 뭐 언제 이렇게 너무 이게 맞춰진 게 있다 보니까 환경이란 거 틀리잖아요. 그쵸. 꽃집 환경 틀리고 우리 집 환경 틀린데 그분의 말은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이 정도 터울을 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집에서 이게 어느 정도 왔을 때 사이클을 맞춰가면서 거기서는 5일이라 그랬지만 우리 집은 7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쵸. 거기에 맞춰서 7일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7일에 주는 게 아니라 8일에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상태를 봐가면서 관찰하면서 줘야 되는데 5일이면 5일, 7일이면 7일 이렇게 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식물들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사연으로 봤던 그 화분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걸 키우실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주라고 해서 계속 줬으면 아마 처음에, 죽었을 거예요. 처음에 관심을 또 너무 많이 가졌다가 네. 나중에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살아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흙 상태를 확인하고 내 식물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아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처음에 식물을 데려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역시 지나친 관심보다는 관찰하고 천천히 내 식물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도 다 뭐 배우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식물들을 하다 보면 잘 키우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하나하나 배워가시다 보면 언젠간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부디 이번을 기회로 더 좋은 식집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